좋은 인연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연사로 참석을 합니다. 와! 진짜요? 아니 왜? 날? 저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와! 스탠퍼드 대학교 하면은 세계 정말 유명한 명문대잖아요. 아, 대통령들이 이렇게 스티븐 잡스와. 저 진짜 명문대다. 학회 이번에 셰프로 초청을 받았어요. 셰프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엑스터인 셰프라고 적혀 있어요. 셰프요? 어, 셰프로 초청 받았어. 요리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야. 제가 26년 동안 배우를 하고 있는데 야. 셰프라고 적혀 있어요. 세계로 가는 이제 한국 음식이라는 학회에서 제가 강연자로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받아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케이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대박이다. 기사에서 봤어요, 이거. 맞아, 기사에서 봤어요. 야,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K-드라마도 난리인데 K 이제 푸드도 난린 거예요. 실제로 전 미국에서 케이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작년에 구글에서 가장 음식 분야에서 검색어 1위 차지한 것도 비빔밥이었고. 아, 비빔밥! 비빔밥 1등이네, 와. 붕어빵을 먹기에 줄을 선다든지 고추장 레시피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났었고. 치킨은 워낙 유명하고 코리안 치킨은 이제 야, 전 세계인들이 난리구나. It's just, it tastes better. They specialize in Korean chicken. 저거는 다 좋아하죠. 최근 해외에서 냉동 김밥은 품귀 현상까지 빚을 정도. 김밥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냉동 김밥. 한국 길거리 음식 수요가 미국에서 급증했다며 떡볶이의 인기에 주목했습니다. 떡볶이 좋아하지. 그 정도로 좀 인기가 뜨거워요. 아. 미국에서 뭐 줄을 서요,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서 있어요? 와우. 지금 한국 음식이 가장 힙하고 핫해요. 되게 핫하죠. 인기가 진짜 많구나. Spiciness, it's really, really yummy. Hey, Korea, this is the best. 맛이 있어요! 와! 장도 또 난리잖아요. 고추장, 쌈장. 미국 어느 마트에 가면 있어요?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분 좋다. 고추장이라고 써 있어요. 코리안 칠리 페이스트가 아니고 고추장. 우리가 갖고 있는 한식의 맛이 되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뿌듯한 일이다. 일단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류수영 씨를 알고 편스토랑을 알아요. 응? 그 너튜브에 나오는 편스토랑 그걸 다 봐가지고. 진짜? 우리 알아? 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잖아. 한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아, 류수영 셰프님은 정말 유학생들의 바이블입니다. 야! 해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튜브에 올라오, 네, 나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수업을 다. 아,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사실 오기 전에 그 두부김치 어제 방영했던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박이다. 와, 영상이 뜨니까 다 배울 수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해준 게 그 꿀새우 피자를 제일 많이 해줬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등어 무조림도 했어요? 무한 신뢰. 만드셨던 요리 중에 외국인이 먹고 너무 맛있다고 다들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진짜? 네, 너무 맛있다고. 흡입을 하더라고.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한식 생각 나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으니까. 미국이 학비가 높아가지고 다들 진짜 학비 다 내고 조금만 생활비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해먹는 편인데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레시피 중에 제게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따라해 주신다고 해서. 또 따라하기 쉬우니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했지만 약간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